예, 오늘 이제 영상 이제 날씨가 폭염이라서 또 올라가는데요. 이번에는 전통 환태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2, 3일, 2, 3일마다 올려야 이게 재밌는데 하루에 막 영상이 많이 올라가면 재미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전통 환태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 많이 폭염이죠. 많이 폭염일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껴요. 그럼 군사가 네 방향으로 다 다녀요. 네 방향으로 다 다니고 부채질을 조금만 해도 돼요. 조금만. 한참 뽑을 때는 요 중간에 청계단을 미리 설치하죠. 뭐지? 환태통은 미리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채질 수가 굉장히 줄죠. 부채질 수가 굉장히 줄고 저는 어제 설치했는데 아 이게 너무 덥겠다. 이렇게 해서 해놔도. 이렇게 이제 네 방향으로 다녀요. 장점은 꿀이 더 많이 모아요. 장점은 꿀도 많이 오고 선풍을 덜 하니까 꿀도 많이 모으고 벌들이 굉장히 시원해하죠. 청소도 잘 돼요. 장점 청소 이제 꿀 많이 모으고 청소가 잘 된다. 단점이 있어요. 누리에 취약해져요. 누리 꿀벌레 있죠. 취약해지는데 환태통은 그렇게 막 신경을 조금 덜 써도 돼요. 안에 봉구가 알 220알 나오겠네요. 환태통은 그 봉구가 꽉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누리가 침입을 잘 못해요. 누리는 이제 통이 큰거 욕심을 부리셔가지고 막 안에를 막 300알 파이 300으로 깎았을 때 그렇게나 이제 누리가 끼지. 220알 같은 경우는 파이 220알 정도 되는 거는 지름 말하는 거 지름 알. 220알 나오는 거는 반지름 말하는 거죠. 220알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220알 정도는 많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것보다 손은 버리더라도 손목은 버리더라도 몸은 지켜야죠. 벌통이 무너지는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그늘에 이제 선선한 나무 그늘 같은 데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주위 분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초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초보. 괜히 고수 분들은 가르쳐 줘서 욕만 먹어요. 초보 분들은 꼭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 구독도 좀 알려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가서 구독을 꾹 눌러 주세요. 네, 오늘 2018년 2018년 7월 23일 화천에서 고추잠자리였습니다.